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관심 종목,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사정이 있어서 좀 빨리, 녹화를 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이 끝난 건 아닌데요. 지금 시장까지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현재 시점에서 1.75%, 그리고 코스닥이 0.84% 금요일장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환율이 1,185원을 가리키면서, 자, 전일 환율이 이제 1,190원대였거든요. 환율이 이제 1,190원대 위로 올라갈 때는 이제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질 때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1,185원까지 다시 한번 내려온다는 것은 다시 한번 더 하루 만에 이제 안정세를 찾는 모습이었고, 이 부분은 결국에는 미국의 새롭게 뜨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뭐 애플, 그죠? 그리고 구글, 그리고 아마존 같은 이런 기업들에 대한 긍정적인 나스닥 기술주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시장은 안정적인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더 급등이 나타나면서 장중에 주당 2,000달러를 돌파하는 모습까지도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이 테슬라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상징적인 의미를 상당히 두고 있어요. 전기차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겠지만 나스닥 기술주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세 가지 정도 뽑아왔는데, 자, 첫 번째로 코스피에 대한 지지 포인트, 과연 지지는 어디 포인트에서 나타날 것인가 라는 부분이고요. 주도주와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 여기에 대한 대응 방법도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주도주가 더 치고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더 코로나 관련주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꺾여버릴 것인가에 대해서 전망을 한번 해보겠고요. 지금 이 주도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이제 전기차라든지 또는 수소차, 그 우리가 이제 그린뉴딜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 또는 소 이제 소부장, 그리고 이제 5G 같은 종목군들을 주도주라고 볼수 있는데,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이 종목군들이 이제 강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코로나 관련주가 강할 것인가, 그 부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달라지는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에서 소부장 관련주를 어떻게 봐야 될까, 국산화 관련주를 어떻게 봐야 될까에 대한 부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전일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지금 대만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베가 지금 8월 24일을 기점으로 총리 교체설, 총리 사임설이 지금 계속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에서는 지금 보도하는 곳이 많이 없어요. 언론사 기사를 찾아보더라도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해외 중국이라든지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서특필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정책 기조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에서 상당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세 가지 내일자 관심주까지 한번 같이 짚어보실 텐데요. 우선 코스피에 대한 지지 포인트, 과연 지지 포인트는 얼마를 나타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었어요. 자, 전일도 잠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자, 일단은 지금 2200포인트를 중심으로, 요건 어제 그려놨던 거죠. 22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바뀐, 수급이 전환됐던 지수가 바로 2200포인트입니다. 상당한 변곡이라는 거고, 2270포인트에 대한 의미는 외국인들에 대한 손바뀜이 이루어진 자리 2270포인트라고 했죠. 그러면 이 2200포인트와 2270포인트는 저는 지지가 될 거라고 봐요.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일 거라고 판단합니다. 자, 왜냐? 지금 왜 시장이 예전처럼 많이 안 빠진다고 볼수 있느냐라는 건데, 우리가 3월 달에 시장이 빠질 때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해외 증시도 같이 빠졌어요. 특히 미국 증시도 빠졌습니다. 중국 증시가 먼저 빠졌고요. 자,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빠지고 중국이 빠지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함께 빠져버렸던 거죠. 사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돌아봤을 때 2200포인트에서 1400포인트까지 약 800포인트가 시장 곧 빠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근데 이런 적이 있었느냐는 거죠. 이런 적이 있었느냐. 이렇게 빠진 적이 있었느냐. 자, 지금 현재까지 역사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이렇게 빠진 적이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오고 그때 한번 엄청나게 빠졌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 우리가 파동으로 본다면 2600포인트에서 시작을 해서 1400포인트까지 약 1200포인트가 빠졌다고 봐야 되고,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 요 자리는 고점이 2085포인트죠. 2085포인트에 892포인트니까 여기도 약 120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1100포인트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 빠진 것이 2008년과 2009년도였어요. 그 이후로 약 1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현재 이 구간이 또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12년 동안은 이렇게 많이 빠진 적은 없었다는 거죠. 아무리 큰 위기가 오더라도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됐을 때도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2011년도였거든요. 2011년도 8월 달에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주가가 우리나라도 한번 빠졌어요. 하지만 다른 것들이 이만큼씩 빠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다시 한번 더 1700포인트, 1600포인트까지 빠질 것인가? 저는 그 정도까지는 힘들다고 봐요. 그 정도까지는 힘들다. 웬만하면 2200에서 2270포인트를 지켜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지금은 2200포인트에서 2270포인트까지, 70포인트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길 수도 있는 부분인데, 다만 이 정도로 여유있게 좀 잡아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주말에 우리가 이제 확진자 수를 조금 보셔야 되는데요. 자, 지금 현재까지에 대한 국내 확진자 수가 오늘도 늘었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우리 가족분들한테 얘기했던 것이 검사 진행, 그러니까 의심 환자에 대한 진단을 했을 때 약 10명 중에 1명꼴로 확진자가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오늘은 확진자가 늘 거라고 예상을 했었죠. 왜냐하면 어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 숫자가 3800명 가까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늘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대신에 이제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광화문 집회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주말 동안 이제 1주가 지나잖아요. 그러면 잠복기가 풀릴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새로운 환자들이 생길 여지가 있다. 근데 지금 명단도 확보하지 못했어요. 상당히 지금 악재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 인원들이 수도권, 지금 현재는 수도권, 인천, 경기 이쪽에서 지금 집중됩니다. 서울 쪽에. 여기 환자가 많다는 게 아니고 지금은 여기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근데 그 광화문 집회 참석했던 인원들에 대한 절반 이상이 경상도에서도 올라왔거든요. 그럼 그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늘어난다면 지수는 좀 더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주말에 그렇게 환자 수가 늘어나지 않는다, 다음 주까지 큰 변화가 없다, 그러면 지수는 지금 자리를 지지를 밟으면서 넘어갈 거예요. 여기 지수가 좀 더 빠지더라도 크게 확 빠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국내에서만 문제잖아요. 국내에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나 브라질, 인도, 러시아 순인데요. 이런 나라들이 크게 늘어난다고 해서 주가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K-방역이라는 부분, K-바이오라는 부분으로 상당부 부가급 받아왔었죠. 방역 잘한다는 얘기 많았었죠.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상당히 적극적인 대책을 세웁니다. 다른 나라는 이렇게 적극적인 대책을 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다시 한 번 더 환자 수가 늘어나자마자 경제 활동이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 거죠. 주식이라는 것은 선행지수예요. 선행지수입니다. 경제에 대한 선행지수거든요. 수출 지표에 대한 선행지수입니다. 지금은 폐쇄됐다. 지금은 얼마 전 방송국도 폐쇄됐다. CBS 폐쇄, SBS 폐쇄, 폐쇄됐다는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공장도 폐쇄가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경제적인 타격은 여기서부터 더 늘어나 버리면 골치 아파진다. 지금 이번 주가 상당한 분기점이 될 거예요. 여러분, 주식이라는 것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흐르는 물과 같아요. 인위적인 힘이 작용해야지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에 대한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까지가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의 움직임을 봐서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주도주는 올라갈 수 있다. 지금 자리가 종목군들을 앞서서도 우리 가족분들하고 함께 많은 종목을 분석하고 봤었는데 대부분이 현재 자리를 잡아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거의 마지노선 자리까지 대부분 다 내려왔어요. 추세적 상승 구간의 초위까지 대부분 다 종목군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잡아줘야지 올라가거든요. 잡아주면 올라갑니다. 대신에 좀 더 환자 수가 늘어난다. 그런 추세적 이탈이 발생할 여지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안 되길 바랍니다. 제가 판단할 때 2200포인트, 2270포인트 이 사이가 상당한 지지점이에요. 상당한 지지점입니다. 자, 어제 상승할 수 있는 필수 조건 중에 한 개가 뭐였습니까? 바로 연기금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정부 자금이 들어와줘야 돼요. 그러면 그 자금이 오늘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도 들어오지만 연기금이 딱 돌아서죠 오늘. 자, 제대로 우리가 지수를 읽고 있다는 게 맞거든요. 어제 이걸 말씀드린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지수를 제대로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서 매도로 전환되면 골치 아파집니다. 일단은 오늘 소폭 들어왔어요. 왜 소폭 들어오느냐, 여기서 대거 유입할 수가 없는 것이 얘네들도 지금 자리가 잡아줘야 되는 자리는 맞지만, 알고는 있지만 주말에 환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 다음 주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담감이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대거 매수를 전환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다음 주까지 눈치를 조금 볼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관망에 대한 시각이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대한 코로나가 안 걸려야 됩니다. 방역하고 마스크 철저하게 하고 다니셔야 돼요. 지금은 이 코로나 결국에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타격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식과 상당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에서 우리는 또 주식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스크를 꼭 끼고 다니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연기금에 대한 매수는 긍정적이다. 대신에 많이 안 들어오는 것은 연기금도 지금 자리에 대한 지지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럼 이걸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환자 수가 줄어야 되고 그것이 이제 주말 내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는 저는 주도주가 그래도 치고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요. 이런 코로나 관련주들도 단기 고점이 한번 형성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보면 음압병실이라든지 순환매가 코로나 관련주도 계속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잠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어때요? 여기에 나와 있는 기업들, 지금 요번에 사태로 인해 가지고 올랐던 기업들이 저기 다 체크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던 기업들이 이제 이런 교육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오늘 이제 식품 관련주도 좀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여기에 우리가 음압병실 관련 GH 신소재나 MVH 코리아, 오텍, 우정바이오, 오늘 우정바이오도 포털 사이트 검색에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요것들이 이제 음압병실 관련주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진단 키트 관련주들도 최근에 이제 모습이 좋았었고요. 지금 순환매가 조금 돌고 있거든요. 순환매가. 그 부분도 한번 같이 한번 판단을 하셔서 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MVH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7월 달에 7월 7일 날 말씀을 드렸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요 기업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금 클린룸과 음압병실을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7일째 여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돌아서 이런 식으로 뽑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자회사가 또 GH 신소재죠. 그죠? 그리고 이제 오텍, 그리고 우정바이오 함께 움직이는 지금. 그래서 지금 일단은 코로나 관련주가 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대신에 다시 한번 더 주도적으로 주말을 기점으로 다음 주에는 좀 더 시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단 환자 수는 줄어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바로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어제자 뉴스고요. 자, 외교부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와 강제징용 문제를 연계하지 말라고 촉구를 했다. 자, 수출 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일본 정부가 사실상 강제징용과 연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양 사안을 별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 수출 규제를 풀지 않으면 언제든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다고 거듭 확인했다. 한마디로 지금 지소미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도 좀 더 강하게 해줘야 됩니다. 아니, 유지하고 있고 일본 입장에서는 답답할 게 없는 상황인데 촉구를 한다고 해서 얘네들이 말이 먹히겠냐 이거죠. 말은 안 먹힌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전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만 언론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이 8월 24일날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베가 이제 교체설이 계속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아베가 이제 교체되고 난 다음에 더욱더 극우 아소다로가 총리가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결국 그나물에 그 밥이거든요. 어차피 일본은 내각제이기 때문에 내각 총리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이 직접 뽑는 게 아니에요. 지지율이 높은 당에서 그 다음 또 할 사람이 자기네들이 뽑아서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정치성에 똑같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국내에 대한 여건과 달라질 수는 없다. 오히려 더 독한 놈이 등장한다면 등장하는 거지 달라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런 정부에 나오고 있는 이런 수출 규제들도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고 수산물 검역도 강화될 수밖에 없고 일본과의 관계가 쉽게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돼요. 드라마틱한 반전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오늘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또는 국산화 관련주들에 대한 반등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국산화 관련주 잠깐 보시면, 자, 오늘 시장에서 반등폭이 큰 것이, 자, 동진 세미캠 오늘도 반등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소부장 관련주거든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또 한 가지가 이제 K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대해서, 강소기업으로 소부장 관련된 재료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을 해준다는 공고가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이쪽 방향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특화를 만들어서 키우겠다는 거죠. 키우겠다. 지금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고 봐야 되고, 우리가 작년 2019년도 11월 달에 했던 것이 강소기업을 선정해서 55개를 뽑았잖아요. 국산화 관련된. 그리고 이제 올해 6월 달에 다시 한번 모집했던 게 나머지 45개에 대한 기업을 뽑겠다 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 됐단 말이죠. 그럼 이런 국산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이 한 번에 동지세미계 상승으로 이제 끝난다 그런 것들이 아니고 연속적인 상승을 붙일 수 있다는 거죠. 자, SNS텍 이런 기업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작은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를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붙여나가거든요. 만원 때부터 53,400원 올랐어요. 근데 지금 시세를 붙여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지금 9,200억입니다 예전에 만원 때 얼마였습니까? 만원 때 1,800억, 1,900억이었어요 그만큼 많이 바뀌어 온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이만큼 큰 기업이 아니라. 근데 시가총 1조를 앞두고 있어요. 이쪽에 대해서 계속적인 매기세가 들어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국산화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도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겠죠. 우리가 이런 국산화 관련된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이 앞으로도 변화가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다시 한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 관련해서 종목군들이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만 조금만 완화되더라도 이런 쪽에 대해서 움직임이 상당히 나타날 수 있어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린 뉴딜이 뭡니까? 전기차, 수소차, 신재생 에너지 이런 방향으로 꼭 보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한번 알아보셨고요. 시장이 오늘은 다행히도 모처럼 반등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반등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지수는 여전히 조금 걱정거리가 좀 있는 상황이에요.
확실하게 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찔끔찔끔 지금 연기금 매수가 조금 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장 후반에는 조금 더 안 좋은 모습이 좀 연출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너무 급한 부분에 매매보다는 주말을 한번 확인을 해보자. 다음 주가 변곡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2200포인트, 2270포인트를 지킬 수 있을지 여부가 다음 주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참고하셔서 시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준비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자 아침 종목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100일의 기적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추천주와 그리고 라이브 방송 8시 반에서 10시까지 그리고 오후 방송은 2시 반에서 3시 반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나누면서 종목 분석도 함께 해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문자로도 종목에 대해서 손절이라든지 또는 매수 문자도 자세하게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 분들이나 또는 주식을 안 보고 계신 분들도 쉽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익 프로젝트를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1599-0700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자, 내일장 관심 종목도 볼 텐데요. 요거는 지금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였어요. 요번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오늘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100만 건 이상 또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시장 자체가 상승폭이 조금 제한되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부분 자체는 오히려 좀 더 경기 부양적인 부분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요. 자, 내일장 관심 종목군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일단은 오텍, 파브나인, 그 한컴이도 보시겠는데요. 오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음압 병실 관련 주로 편입이 되는 종목군이고 자, 지금 이제 앞서 할 때 시작할 때는 저희 12,000-13,000원대였는데 지금 다시 반등을 좀 붙이네요. 자, 이 오텍이 요게 이제 마이클 벨입니까? 그 사람이 이제 여기에서 지분 투자를 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콜드체인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새벽 배송이나 이런 것들이 늘면서 콜드체인 시스템이 상당 부분 진행이 돼줘야겠죠. 왜냐하면 신선 물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보고 이 마이클 버리 업자가 이제 투자를 하게 됐는데요. 그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빅숏에서 헤지 펀드를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유명해졌던 사람이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파브나인인데요. 자, 파브나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메가 ECS에 심장 박동기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 파브나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꾸준한 기술적인 부분 자체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주가에 대한 큰 움직임을 지금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 상승은 눈여겨볼 수 있는 상승이라고 보고 주가가 한번 바뀌지 않겠나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한컴미드. 자, 한컴미드는 우리가 이제 한글 컴퓨터에 대한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한컴미드가 6월 29일날 앞서서 이제 선익금거래소를 인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또 금값이 상당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이 기업이 이제 빅데이터라든지 또는 보안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안에 관련된 이슈도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컴미드까지 한번 같이 보셨고요. 저희가 팟빵에서 이상로 또는 빨간 주식 검색하시면 음성으로만 듣는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음성으로 무료로 또 그것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로 보는 시간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음성으로만 듣는 서비스도 이렇게 들어가셔서 들으실 수 있다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자, 저희가 7월 1일부터 7월달 매매 내역인데 앞서 봤던 이 MVH 코리아가 원래 7월 7일날 또 한 가지가 또 벗겨졌습니다. 7월달에 했던 종목군들도 대박이 상당히 많죠. 크게 급등하는 종목이 또 여러분들께 행복으로 행운으로 또 다가올 수 있는 만큼 또 8월달에 매매한 종목이 또 9월달 되면서 또 수익을 또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서 종목 꼭 유념있게 지켜봐 주십사라는 말씀까지 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7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도 종목군들이 상당히 좋았죠. 지금 또 8월 달에
물론 손절이 지금 나오긴 했지만 나머지 종목군들은 또 긍정적인 1차와 2차 목표가 이상 또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8월달 내용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8월달 마감되면 또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보시면서 미리 종목을 선점하고 시장에 대해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미리 산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방송에서도 많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함께 좋은 수익 거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국경제TV 원어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그에 따른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RS 전화번호는 023490-4646번으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주말 동안 각별히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또 즐겁게 매매할 수 있는 그날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